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포퓰리즘, 우리에게는 대중영합주의,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흔히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은 문재인이란 사람이 포퓰리즘에 아주 그야말로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이제 포퓰리즘 열차가 출발하고 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정치계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다 사라지게 되죠.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누가 더 많은 그런 득표에 도움되는 정책을 양산하느냐, 그렇게 해서 급속하게 여러분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 부채가 이렇게 급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오늘 한 신문에서 포퓰리즘의 득세는 정치가 고장났다는 그런 고장났다는 그 신호이기 때문에 좌파는 그때를 놀렸다. 예. 지금 이제 미국의 밑에 있는 남미 대륙에 좌파 집권이 계속 이어지는 핑크 타이드. 예, 타이드라는 것이 무슨 뭐 큰 흐름이죠. 핑크가 이제 좌파를 뜻하는 거예요. 핑크색이니까. 예, 그런 그 좌파들의 연쇄적인 집권에 대한 내용을 다룬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포퓰리즘의 세계화. 왜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들에 대한 공격이 확산되고 있는가. 이제 존 주디스라는 분이 아마 포퓰리즘에 대해서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 학자이고, 여기 서병훈 교수는 숭실대학의 정치학과를 얼마 전에 정년 물러나신 분인데, 이 포퓰리즘에 대한 책을 그동안 꾸준히 써오신 분이죠. 번역서인데, 포퓰리즘의 세계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권의 책이 21세기 사회주의, 라틴 아메리카 신좌파 국가와 신민주의.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책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자가 서평을 썼는데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여러분들 자유주의 전통이 비교적 굳건했던 영국이란 나라가 전쟁 승리의 주역이었던 처칠시를 밀러내고 복지국가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다 집권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가, 유전자 자체가 대단히 포퓰리즘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인간의 이런 본성은 대단히 좌파 친환경입니다. 좌파 정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분들이 전혀 언급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한 분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시계를 예를 들면은 24시간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인류가 여러분들 걸어온 길을 24시간에 비유하면은 그 24시간 가운데 거의 대부분 23시간 57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하니까, 시장 경제를 통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시장 경제는 한 20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 이전에 장구한 세월을 공동생산, 공동분배, 계획경제로 살아온 겁니다. 부족이나 시족을 중심으로. 그게 우리 유전자에 깊게 체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날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성향 자체가 좌파 정책에 친향적인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받고 전문직이 된 사람들도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학회에서 여러분들 우파적 색채가 강한 그런 농객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게 되면 다 강연장을 나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좌파적 유전자를 탈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 사업가 집안 같은 데서 커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그 시장의 역동성, 시장의 변화 무상함 이런 부분을 좀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파적 사고방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포퓰리즘을 여러분들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좀 특이해 가지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자립자존 생각이 강하고 자기 선택권과 자기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강한 사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수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런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에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일제로부터 독립이 됐을 때도 그때 여러분들 서베이 한 결과가 지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문조사한 게. 그때 대다수 사람들은 사회주의 정책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에게 큰 빚을 지고 있고 미국이란 나라와 미군정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미군정이나 이승만이란 사람이 토지개혁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어떻든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야 된다.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뭐 계속해서 뭡니까? 예, 김씨 왕조 밑에 살았겠죠. 이씨 왕조 밑에 오래 살다가 그다음에 일제 치하에 있다가 김씨 왕조 밑에서 그냥 지금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온 겁니다.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와 계획경제를 가지고 시장을 도입된 것이 한 2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200년 300년 정도 길어야. 그래서 23시간 57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계획경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체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뭐죠? 좌파적 색채가 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걸 또 잘 이용하죠. 그래서 포퓰리즘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남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일이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움직임들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노예 상태로 이시왕조 상태로. 그래서 선거를 도둑질해 가면 뭡니까? 이시왕조 상태로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득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어떻게 도둑질인지 가르쳐도 고칠 시간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Back to the past.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행편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구성하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생물학적 특성 자체가 유전자의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 친화적이고 좌파정책 친화적이고 좌파적 사고방식의 여러분들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듯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여러분들 갖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오랫동안 집권했던 군부 독재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우파 정부에서 그런 노력 소위 정신세계라든지 사상세계를 여러분들 점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계 예, 방송계 영화계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좌파 친화적인 인물들로 다 채워진 겁니다. 그게 지금 방송사가 MBC, KBS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절대 진리라고 믿을 겁니다. 그게 가난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예속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노예로 가는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 그게 또 어디하고 맞는 거 하니까 친중국가하고 맞는 겁니다. 결국 좌파정책 포퓰리즘이 극단화되게 되면은 결국 대한민국은 친중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깨어있는 사람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예? 이시왕조에서 이런 벗어나가 노예를 벗어났는데 또 노예사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무슨 뭐 핑크타이더 이거는 언론들이 사는 용어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인간이 태생적으로 생물학적 특성 자체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와 계획경제라는 시족부족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다 인간들이 물려받은 겁니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번영으로 가는 길 우파적 사고방식이 왜 필요하고 시장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좀 더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그냥 물질만 쫓은 겁니다.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물질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그런 책 포퓰리즘의 세계화나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책을 보면서 이 정치학자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은 생물학적 특성이나
태생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이나 좌파 정책이나 포퓰리즘에 대단히 우호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더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는 한국은 또 문화적으로 자유주의 전통이 굉장히 일천하고 거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그쪽 쪽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 좀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뭐 여론 조작하는 거, 방송 조작하는 거, 선거 조작하는 게 다 그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정교적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들이 뭐 실수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지만 잠시 권력은 빌려준 것이고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이 남미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우리 이야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제이님께서 좌파가 득세 알리면 그 자양분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중의 어리석음입니다. 민중이 어리석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민중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좌파 친앙적인 줄 수밖에 없다. 그게 생물학적 특성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소개하는 그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낱낱이 파헤친 이 책들이 오래 꽃향기처럼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가 계속해서 정상국가로 번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